이번 주 드라마 흥신소의 눈에 딱 걸린 드라마 KBS 저스티스입니다. 때는 어두운 밤. 심성이 약해 빠진 놈인데 고약한 기집애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뭐 별것도 없는 애니까 해결 금방 되겠죠. 허나 심상치 않은 분위기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같이 본때없는 장사치야 단순합니다. 한번 신용을 잃은 상대와는 다신 거래하지 않는다. 청천벽력 같은 말에 곧장 저렴해지는 무릎. 살려주십시오, 의장님. 자, 걸려들었어. 국세청장님이 허접한 노가다꾼한테 무릎까지 꿇으시고. 범중건설의 송 회장이 고위층 앞에 이토록 기세등등한 이유. 바로 송 회장의 오른팔이자 변호사인 태경의 존재 때문인데요. 아주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어. 두 사람은 고위층 자제들의 온갖 쓰레기 같은 사건을 도맡아 해결하며 각종 이익을 거둬들이고 있었던 거지요. 오늘의 쓰레기는 이분 되시겠습니다. 아이씨, 개짜증. 너 당장 119에 전화해. 경찰서에도 신고하고. 그거 먹으라고 당신 부른 거잖아, 우리 아빠가. 그러니까 신고를 하시라고, 이 멍청한 아드님아. 특수폭행에 강간 먹는 콩밥 처먹고 니네 아버지 공직 인생 박살내고 싶지 않으면. 사건이 사건인지라 결국 법원으로 소환. 하지만 집에 들어선 순간부터 피고인의 태도는 무섭게 돌변했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동종 사건으로 이미 두 차례나 경찰 조사를 받은 정황을 볼 때 본 사건은 특수폭행 및 강간치상 혐의가 명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전과까지 있다니 이번 재판은 빼도 박도 못하고 그대로 패소할 것 같았지만 너무 여유로운 모습의 태경, 믿는 구석이 있는 걸까요? 변호인 치어, 심문하세요. 표정 변화 1도 없이 이 무대에 올라섭니다. 남자친구 사귀어본 적 있습니까? 네? 연애해본 적 있냐고요? 해봤습니다. 연애. 그럼 진한 스킨십을 나눈 적도 있었겠네요. 남자친구를 사귀어본 적 있다니까 묻겠습니다. 그날 밤 도영진 군과의 스킨십이나 혹은 더 깊은 관계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님, 인격 모독입니다. 변호인은 자극적인 억측으로 증인의 인격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본질이 바로 성폭행입니다. 핵심은 강제성이 있었느냐, 자발적이었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 계속하세요. 말빨 오지고 지리고. 그럼 어디까지 예상했습니까? 손잡는 거? 그 정도? 쎄쎄쎄 정도만 예상을 했었다. 태경의 변론에 재판장의 분위기는 한순간에 달라지는데요. 과연 그랬을까요? 진짜 쎄쎄쎄 정도만 생각했던 걸까요? 이 분위기에 쐐기를 박을 결정적 사진이 공개되고 덩달아 방청객들의 술렁임이 맥스를 찍던 그때. 사건 당일 장영미 씨가 입었던 속옷과 동일합니까? 동일합니다. 이상 증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 신문을 종료하며 모든 기사 내용을 뒤바꾸는 데 성공합니다. 이로써 여론까지 모두 뒤집어지겠네요. 네, 삼장님. 지금 냉장고 하나 들어갈 겁니다. 그 결과 수임료 외에 보너스로 지불된 어마어마한 현금 따발까지. 쓰레기. 나 아니야. 다 거짓말이라고 그 새끼. 알아. 그 새끼 처음부터 작정했겠지. 다 알고 있었으면서 어떻게. 알았으면. 그래서 뭘 기대한 건데? 성폭행범이나 변호하는 나한테 뭐 정의감 그딴 거 기대한 거야? 그 새끼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봤으면서! 당신은 포기해. 합의금이라도 건지고 싶으면. 피해자를 순식간에 꽃뱀으로 전락시킨 타락한 변호사 태경. 승리를 거머쥐고 찾은 곳은 대한민국의 내부자들이 잔뜩 모인 술자리였죠.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당에서 우리 송 회장님 꼭 좀 모셔오라고 아주 성화입니다. 생각 좀 잘 해봐 주십시오. 송구합니다. 와, 우리 회장님 정계 진출. 그럼 또 제가 헤드라인 먹는 건가요? 아, 오늘도 한 건 하더라.
성폭행을 끈 팬티로 절묘하게 뒤짐. 회장님, 얘는 천재인가 봐요. 든든하시겠습니다. 야, 이런 보석은 또 어떻게 발굴하신 거야? 이 인연의 시작은 7년 전 한 사고 현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음주운전 차량의 신호 위반으로 발생했던 사고. 피해자인 택배기사 태주는 태경의 하나뿐인 피붙이 동생이었죠.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합의요? 제가 그걸 왜 해야 되는데요? 자네를 돕고 싶어서 그래. 가해자들 집안 평범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태주 그냥 이렇게 억울하게 보내라고요? 대단한 집안들이라 재판에도 절대 못 이기니까. 이번에 사시에 합격했다면서. 자네도 어차피 이 바닥에서 일할 텐데. 아니요, 절대 안 합니다. 신고해, 새끼야. 아씨, 사람 죽는 거 처음 봐. 살 좀 쉬고 봐, 새끼야. 반성은커녕 동생의 죽음을 오락처럼 즐겼던 가해자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그들의 만행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죠. 죽일 생각입니까? 이럴 땐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요. 용서하든가 복수를 하든가. 당신 뭐야? 그놈들 죽이고 그 다음엔 당신도 죽을 생각입니까? 그런 태경을 찾아온 의문의 남자, 그가 바로 송 회장이었죠. 그럼 제가 뭘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다 해봐도 다 안 되는데. 내 동생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는데 법은 개판이고 그 쓰레기들은 내 동생한테 하나도 미안해하질 않아. 내가 또 뭘 할 수 있는데요? 당한 대로 똑같이. 하지만 절대 자신은 망가지지 않는 방법으로 복수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도와주면 어떨까 싶은데. 내가 원하는 거 그쪽이 줄 수 있다. 동생을 잃은 태경의 복수심을 이용한 송 회장. 그렇게 두 사람의 거래가 시작된 거죠. 또다시 맞게 된 사건.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런데 이번 사건의 주인공은 고위층 자재가 아닌 범중건설의 용역 건달 중 하나였는데요. 아! 이거 인권유리야. 몰라! 몰라, 그러니까 똑바로 대답해. 살인사건 그날 만났잖아, 이 택배기사. 모르겠다고요, 검사님! 보고도 믿기지 않는 사진. 사건 담당 검사가 내밀은 그 사진 속엔 자신의 동생 태주가 찍혀 있었던 거죠. 이 사람 알아? 아냐고, 이 사람. 어쩐지 석연치 않았던 동생의 죽음. 붙잖아. 아냐고, 이 새끼야. 내가 그 사람 누군지 어떻게 알아? 살인 현장에 갔던 택배기사가 다음날 교통사고로 죽었어. 이거 너랑 진짜 아무 상관없어? 미치겠다, 진짜. 그게 말이 돼? 어? 태경은 이제야 동생의 사건에 자신이 눈치채지 못했던 비밀이 있었음을 직감합니다. 형, 양철기 이 새끼 빼내서 그냥 확 죽여버릴까? 파보면 파볼수록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형. 7년 전에 분명히 태주랑도 뭔가 엮여있어. 이 새끼가 진짜 내 동생 죽인 거 아닐까? 일단 빼내서 제대로 알아보자. 아니야, 이 새끼 절대 빼내면 안 될 것 같아. 찜찜하면 빼내지 마. 그거 쓰기 별거 아니니까. 알아서 할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일단 송 회장이 지시한 대로 용의자를 풀려나게 한 태경. 나 딱 한 가지만 물어보자. 네 뒤에 도대체 누가 있냐? 이 양반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어차피 전해줄 물건도 집에 있고. 그 물건 네 동생 죽음에 진짜 중요한 증거거든? 우리 내일 다시 봅시다. 동생의 죽음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듯한 용의자 양철기. 그리고 또 다른 장소에선 그 사건과 관련된 누군가를 파묻고 있는 송 회장이 보이는데요. 스산한 그의 모습에 오금이 저리던 순간
울리는 송 회장의 휴대전화. 태경은 송 회장에게 무엇을 물의했던 걸까요? 악마에게 영혼을 판 대가로 혼돈 속에 빠져버린 남자. 이 비극의 끝이 궁금하다면 지금이 딱 좋은 기회. 9월 30일까지 BTV에서 KBS 저스티스 1, 2회를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 지금. 바로 정주행 시작해보세요.